오늘은 그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인물은 그 프로야구 감독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끈 힐만이라는 외국인인데요. 이 힐만 감독이 독특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정규 시즌 막바지에 나는 내년에 감독 재계약 안 한다. 기밀히 선포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올해까지만 하고 미국으로 되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거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든데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국 시리즈가 열렸는데 놀랍게 이 감독이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보통 우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연봉이 껑충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흔들림 없이 딱 한국 시리즈 끝나니까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야구 37년 사상 우승팀 감독이 바뀐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런저런 기사를 뒤져보니까 이 힐만 감독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뚜렷한 그 자기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임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 이런 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뚜렷한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다가 보니까 뭐 우승해가지고 연봉을 더 준다든지 우승 못해서 뭐 연봉이 깎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뭘 결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딱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 멋지게 보였는데요. 그 힐만 감독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 뚜렷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인물이 있는데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드라는 영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라는 가수예요. 뭐 그 현역일 때도 뭐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또 뭐 대한민국에 이 프레디 머큐리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뭐 현역 시절에 막 영국을 뒤흔들고 미국을 뒤흔들고 유럽을 뒤흔들던 그런 어마어마한 가수였는데요. 불행하게도 45살 그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 프레디 머큐리에게는 메리 오스틴이라는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은 앞두고 있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가 그 여자분에게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다른 남자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동성애를 고백했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 사랑하는 그 동성 남자가 있다는 그 사람과 결혼은 하겠냐고 당연히 결혼이 깨졌죠.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가수가 평생을 그 여성을 잊지를 못해요. 보니까 막 그렇게 박수 받고 열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은 늘 그 여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Love of My Life라고 하는 그 히트곡도 이 여성을 위해서 쓴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레디 머큐리가 죽을 때 그 자기 재산 절반 또 저작권요 그리고 방이 28개 딸린 런던의 대저택을 그 동생애를 함께 나누던 상대 남자에게 주질 않고 이 여성에게 줍니다. 참 이게 의외 아니겠습니까?
20대 때 결혼할 뻔한 그 여성에게 45살에 이제 숨을 거두면서 그 유산을 절반 이상을 그 여자에게 줬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유산을 그 동생의 남자친구한테 주질 않고 그 여성에게 줬느냐? 그 죽기 전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였더라면 이것은 당신의 몫이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결혼한 거랑 다름없이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울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열광을 받으면서도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방황하는 그 모습도 참 안쓰러웠고, 그런가 하면은 뭐 동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목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분의 혼란을 막아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그 인생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맨 끝부분에 가서는 내가 목사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가수처럼 수없이 방황하는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는 너무 무기력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힐만이라는 프로야구 감독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뚜렷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그리고 셋째 직업,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에 뭐 저는 목회자로서의 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바쁜 삶을 사는데 뭐 유혹의 내용도 다르고 유혹의 방향도 다르지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유혹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힐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나 십자가도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그때에 행동 양상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십자가가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이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다면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삶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뚜렷한 삶의 그 힐만 감독이 보여주는 것처럼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1순위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이제 지난 2학기 내내 살펴봤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이 다음 주 마지막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저보고 다니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라 그러면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여러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정리가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 8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또 사명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정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지금 집어 던져지는 그런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을 가까이 지켜본 그 다리오 왕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또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유죄라 그래도 하나님이 무죄라 그러면 이건 무죄다. 이게 삶의 기준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사라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니면 그 아닌 거다.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 말씀으로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거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그렇게 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았냐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내가 이게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감독 계속 해야 되나? 돈 얼마 주는지 보고 결정하지 뭐.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내 삶의 기준 그 있습니까? 최근에 그 TV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3년 전에 일인데요. 당첨금이 무려 19억 5천만 원이에요. 뭐 별로 안 부러운 듯한 그런 그 표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금 떼고 1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늘 그 자기가 그 꿈꾸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경치 좋은데 집 한 채 짓는 거였는데 13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뭐 당장 했죠. 경치 좋은 남한강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평생 꿈꾸던 집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그 돈 받아가지고 집 한 채는 지었는데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정도가 아니고 그 부부가 지금 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뭐 소송 걸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로또 당첨되기 전에 그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부부가 막 금슬이 막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로또 1등 당첨됐을 때 막 부부가 서로가 얼싸안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로또 13억 5천만 원 받고 집 한 채 남기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이 부러운 건가요? 그 남한강 뭐 경치 좋은데 집 안 짓고 저는 제 아내와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게 훨씬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또 1등도 이게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떨 때 재앙이 됩니까? 그 가정에, 그 삶에 뚜렷한 어떤 우선 기준, 우선 순위, 삶의 원칙, 이런 게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로또 사가지고 끌고 또 꽝이네, 또 꽝이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안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축복이 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물질, 뭐 명예 이런 거 구하기 전에 우리 우선순위가 지금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인데요, 이번 성탄절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성탄절에 파티하고 막 백화점에 막 그냥 화려한 그런 장식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요, 그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신 사건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구현이 안 되면 그거 다 헛짓이에요. 헛짓.
아, 무슨 뭐 교회가 무슨 구제하는 데도 아니고 뭐 3억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런 뭐 기관에다가 그 뭐 보내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입만 의리 구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그 복지재단 구제행위는요, 내 안에 임마누엘 그분 자리 잡으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그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그게 구제고 선물이고 복지재단 이웃사랑이지, 내게 임마누엘이 구현이 안 되는데 끝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임마누엘과 또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임마누엘이 내가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반응해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이 정신으로 세워진 삶의 기준,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회복이 뭐냐? 소신 있는 삶이에요. 본문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또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음모를 꾸미고 나를 잡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죄라 그러면 무죄예요. 내가 뭐가 니들 앞에 내가 감출 게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소신 아닙니까? 소신. 여호수아 24장 15절 맨 끝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놀라운 선포, 니들이 뭐라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소신이에요, 소신. 저는 우리 그 부교역자들에게 뭐 종종 그 전하는 제 목회 철학을 저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너무나 심오한 표현을 저는 하나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얼마나 고상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개는요, 뭐 저속한 나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는 상황이에요, 상황. 아,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면 기차가 그럼 더 빨리 달려야 됩니까? 이 교회를 개척했더니 막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사람들은 떠나고 면 모이지 않으면 그럼 기차가 천천히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가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짖든지 기차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개가 많이 짖으면 빨리 가고요, 개가 안 짖으면 서는 거 아니에요. 기차는 오직 한 표시만 따릅니다. 신호등만 따라요. 빨간불이면 가고,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게 기차예요. 그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동료 하나를 그 소개했는데 그 동료가 아주 저의 그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런 애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이 동료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와, 이 동료에 나오는 아기가 너무나 위대한 아기예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 또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 또 잔다. 나는 여기 나오는 아기를 존경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차가 뭐 어떻게 떠들어대든지 간에 그 시간에 자야 되면 자는 게 그 아기예요. 너무나 이 소신 있는 아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2절에 나오는 이 저 옥수수는 더 존경스러워요.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 또 큰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기차로 떠들든지 말든지 옥수수는 하나님 주신 햇볕 받고 그 토양에서 뿌리에 열매를 먹으면서 잘도 큰다는 거, 이건 너무 그 존경스러운 옥수수 아닙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먹으라고 우리는 옥수수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난 내 길을 가는데 뭐라고 집적거리면 또 움찔해지고 또 위축이 되고 가다가 또 걸음 멈추고 뒤돌아서고 그거 아니에요. 기차가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자야 될 때는 자고 옥수수는 자라고 개가 어떻게 짖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호를 보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을 누가 어떻게 흔들어 놓든지 내 교회를 뭐라고 뭐라고 밀가부르듯 까부르 대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우리 속도대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안 됐냐고요? 옥수수만도 못한 인생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삶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딱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유죄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다. 뭔 소리냐? 뭐 누가 과장스럽게 저를 떠받든지 간에 거기에 놀아나면 망하는 거거든요. 놀아나면 바로 망해요. 누가 나를 죽게 세우든지 간에 나는 내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같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예요. 다니엘과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응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기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보니까 이 깊은 어두움이에요. 인생길 가다 보면 어두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터널을 지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무려 7년간의 그 터널을 지나갔는데요. 제가 그 터널을 지나보니까 죽을 것이 힘든 게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고가 되면 뭐 견디겠는데, 이제 뭐 6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인생에서 가장 이 터널이 힘든 게 깊은 어둠이 힘든 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제 인생에 왜 어둠이 왜 없겠습니까? 우울함이 왜 안 생깁니까? 그러나 저는 강조해서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어둠이 터널에 올 때 하루를 넘길 때가 많지 않아요. 하루 지나면 회복이 돼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깊은 어두움에 빠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선순위, 이 기준, 삶의 원칙 이게 잘 세워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열흘 전에 이 자리에서 훈련 수료 예배가 드려졌거든요. 아 유난히 그 예배가 이번에 은혜가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 아주 젊은 여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이 이제 왜 내가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 이분이 간증 첫 마디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년 여름,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비로소 저의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등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의 위대함이 뭐예요?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남편과의 어떤 문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막 더 당황하고 막 더 힘들고 그러다가 또 막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뭐 또 다른 막 남자 찾고 첫사랑 찾고 이런 파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가정에 남편과의 불화가 생겨 가정에 위기가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남편들이 다 부러워하는 내용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랑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 누리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그 다음 보세요. 제가 먼저 누려야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저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원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기준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뭘 구합니까?
기준이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요, 저 남자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됐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신생 한탄하는데, 그 시간에 이 아내 되시는 이분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사랑을 내게 흘려보내주시면 이 흠뻑 젖는 이 사랑으로 내 남편에게 흘려보내주렵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주면 위기를 맞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는 거, 부부 싸움하는 거, 뭐 양상은 다른데 이유는 다 하나예요. 애정결핍,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다른 이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편의 믿음 좋은 남편의 그 귀한 중심, 믿음 좋은 아내의 중심. 하나님, 제가 우리 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사랑을 좀 보내고 싶은데 제가 사랑이 좀 결핍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저에게 흘려보내주시면 이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담임 목사인 제 기도와 일치되는 기도예요. 제게 사랑이 없어요. 냉정합니다. 힘든 일을 만난 성도를 봐도 그 안에서 긍휼함은 저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구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사랑을 흘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둔 그런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명 앞에 흔들림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세워지면 사명 앞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옆에서 난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우리에게 평가하는 평가가 흔들림 없이 항상 섬기는, 여기에 항상이라는 게 뭘 강조합니까? 그 다니엘의 영속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속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8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우유곡절의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항상 그 한결같은 삶을 견지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준이 있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뭐 아멘도 뭐 모기만하게 소리 내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거를 뭐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건지 이렇게 몽롱하게 그냥 쳐다보고 그래도 나 하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 막 아멘 아멘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떨 때는 막 하늘을 찌르다가 막 어떨 때는 또 다운이 돼가지고 막 우울하다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막 지난주에 막 아멘 하고 그랬다가 이번주 이러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제나 오르니나 한결같이 그 모습을 견지하시니까 하나도 내가 상처가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뭐 연애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딱 그 기준이 세워져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항상의 그 모습을 견지만 한다면 막 그냥 업돼가지고 막 아멘 아멘 지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음식이 말이에요, 그 뚝배기, 사실 그건 뭐 내용물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뭐 허영 국물 나와 있는 그런 그 뚝배기에다가 뭐 설렁탕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무슨 맛으로 뭐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만, 미국의 어떤 유럽의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난 뚝배기가 좋아요. 이 오래 푹 꼬아가지고 그 진국인데 거기다 뚝배기 해가지고 은은하게 해서, 이거는 뭐 미국 사람 절대 모를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뚝배기, 이 얼마나 이 뚝배기 가치가 은은하게 그저 한결같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몽롱하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업다운이 심하고 뭐 제가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한결 같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성도들 그 정수 불안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막 목사가 어떨 때만 충만했다가 막 어떨 때는 우울했다가 오늘은 우울해서 설교가 안 되니까 자습하고 돌아가시라 그러고 막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막 16년 동안 그저 한결같이 막 뒤집어 놓는 설교도 못하고 뭐 늘 그 모습을 견지하는 이게 뚝배기 아닙니까? 이게 뚝배기.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야 오늘 점심은 설렁탕이다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은요 화려한 어머니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한결같은 그 모습. 항상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삶의 기준이 잘 세워지면 욥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속성이에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외과 의사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왜 외과를 택했는지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대학 시절에 막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충만해가지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 한번 살아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 이 선교의 꿈이 커가지고 그 20대 초반에 젊은 그 의학도가 이제 과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 지도 교수님이 또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이셨대요. 그 지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요 교수님께 여쭈었답니다. 교수님 선교의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교수님이 그게 외과다 그래가지고 외과를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단기 선교할 때마다 선교 가가지고요 외과니까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열악한 장비도 뭐 몇 개까지도 가지 못 가고 그러는데 이런 뭐 어떤 네팔이나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떨 때는요 그 수술을 뭐 하루에 10건도 하고 11건도 하는데 제일 많이 수술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30건인가 40건을 했대요. 물론 뭐 간단간단한 수술이니까 뭐 30건 40건 했대지만 하루에 40건을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감동하는 게 뭐냐? 20대 초반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외과를 택했는데 지금 환갑을 바라보는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서도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매 선교가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건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항상의 정신 아닙니까? 영속성, 영속성. 확 뜨거워지는 것도 좋지만 은근하게 하나님 이 평생에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목사님이 너무 젊으세요. 은퇴하시고 이제 좀 삶을 쉬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은퇴하시고 그만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소천하게 되셨다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임박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병원이 어딨냐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무슨 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멀리 있으면은 제가 못 가지만 가까이 계시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기구만 떼면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생전에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 목사님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한 시간 좀 더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방금 소천하셨다고. 많은 생각이 겹치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뭔지 아세요? 부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명을 다 끝내시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두 자녀가 다 또 두 아들이 다 목사예요. 아버지 닮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부럽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불현듯 그 목사님 누우셨던 그 자리에 제가 눕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였노라고 그날 그렇게 많이 울먹울먹 울컥울컥 해지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이에요. 우리 교회 그 복지재단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장로님께서 이제 상임이사로 수고하신데 월급 한 푼 안 받으셨어요. 아무리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한 푼 받지 않고 그 수습을 다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는 좀 더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장로가 너무 나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어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송별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관장님이 이 장로님을 참 고마워하는 편지를 읽는데 근성으로 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 읽는 것도 뭉클했고요. 장로님이 수고하셨던 거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는데 한 낮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만두시는 것도 부러웠고요. 저도 무거운 짐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거든요. 잘 마치고 그만두신 것도 부럽고요.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끝까지 무탈하게 역할을 다 마치신 것도 그 부럽더라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지난 수요 예배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그 제자훈련 수료 아까 그 간증했던 그 시간에 꼭 우리 제자훈련 수료 예배 때 우리 담당 교역자들이 특송을 하는데 저는 매번 선곡연에 감동을 해요. 이번에도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런 노랫말이었는데 이게 왜 감동이 되느냐 하니까 이거를 이 노랫말을 쓰신 분이 독일의 본회프 목사님이기 때문이에요. 본회프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득세할 때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독일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설교를 할 때 본회프 목사님은 그 독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히틀러와 나치 노선을 반대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살이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랫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 유래가 뭐 몇 갈래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그중에 제가 본 게 이런 내용이에요. 본회프 목사님이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해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70세 연로하신 노모 어머니께서 생신을 맞으신 거예요. 그 생신날 써서 드린 시가 이거래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날 제가 요 뒤에 있고 교역자들이 특송을 하는데 후렴이 막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결같은 항상 이 영속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날의 생생함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알거든요.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힘드세요. 원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사명으로 살려면 그 힘든 거예요. 왜?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 영속성,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제 지금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2018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금방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아버지 우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 되시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그런 자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본 해프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어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가사를 깊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결의에 찬 찬양을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깨웠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우리의 사명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여드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아버지 참 많이 흔들흔들거리고, 아버지 유혹 앞에 맥을 못 추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왜 이리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아버지 연말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힐만 감독이라는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첫 순이다. 가족이 두 번째 순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야구다. 뚜렷한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바로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잡고 그렇게 아버지의 삶의 기준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부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 회프 목사님처럼 끝까지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온유하신 주님을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나 사랑하니